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늘은 콘덴서에 어떻게 직류는 흐르지 못하고 교류는 흘러갈 수 있는지를 기가 막힌 비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의 흐름인 전류를 보통 물의 흐름에 많이 비유를 하죠.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정류 이야기를 하면서 물 이외에 또 다른 유체인 공기로도 비유를 해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빨대 속을 흐르는 공기를 이용해서 전류를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대 속에 공기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작은 바람개비를 만들어 설치를 하고 바람을 불어주면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자, 한쪽 방향으로 바람을 지속적으로 불어 넣으면 이것이 바로 직류의 비유가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이죠. 자, 교류는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방향은 수시로 바뀌지만 끊이지 않고 움직임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콘덴서를 무엇에다가 비유를 할까요? 고무풍선 혹은 비닐봉투 이런 걸로 빨대의 반대쪽 끝을 막아봅시다. 직류를 흘려넣으면, 즉 바람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 고무풍선에 공기가 충전이 됩니다. 즉 콘덴서에 전기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자, 고무풍선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더 이상 흘러들어갈 수가 없어서 충전이 멈추거나 무리하게 충전을 하면 풍선이 터져버립니다. 콘덴서도 마찬가지. 콘덴서의 용량이 다 차면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류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직류가 콘덴서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아주 적합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덴서에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허용전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콘덴서의 허용전압, 즉 내압보다 높은 전압을 과도하게 흘려넣으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자, 교류는 어떻게 되죠? 자, 이번에는 교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교류는 이 풍선으로 비유하면 터질 때까지 한쪽으로만 계속 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류의 흐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바뀌니까 이 풍선 한번 보십시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어떤 파스 광고가 생각나는데, 예.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인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막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류가 콘덴서를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적합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류를 생각할 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혼동이 되어서 그런데 교류는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가능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오늘 이렇게 짧고 굵게 여러분들 뇌리에 어떻게 해서 콘덴서를 통해서 직류는 흐르지 못하며 교류는 흐를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럼 행운을 빌어요.